네, 뉴스토마토의 기사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, 뉴스브리프의 김자림입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예, 금융위원회가 정책금융, 내년 정책금융을 총 212조 원으로 설정했는데요. 올해보다 약 3.4% 높아지는 셈입니다. 초격자 분야를 육성하고 또 3구 위기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겠다는 건데요. 자세한 내용 기사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네, 특히 첨단 산업, 신성장 분야 등에서 이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5대 중점 전략 분야에는 전년 대비 11.5% 증가한 102조 원가량의 자금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습니다. 특히 반도체와 2차 전지, 그리고 디스플레이 등 우리 기업이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는 이 12.8% 증가한 17조 6천억 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이고요. 반도체 분야에서만 3조 6천억 원을 편성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이 밖에도 내년에 고금리, 고환율, 고물가 등 이 3고 현상이 계속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더 늘리기로 했는데요. 정부가 경기 여건 어려움에 맞서서 기업들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또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융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합니다. 네,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정부가 대형 플랫폼의 갑질을 사전에 막겠다는 이 독과점 플랫폼법 제정에 나섰습니다. 유럽의 사전 규제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이 관련 업계의 반발이 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.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 사전에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라고 지정하면서 이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감시하겠다라는 방침인데요. 매출액과 이용자 수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한다고 합니다. 뭐 쿠팡, 카카오, 네이버 등이 이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데요. 이 자사 우대 멀티호밍 제한, 키워드 팔기, 최혜 대우 등이 주요 금지 행위입니다. 다만 이런 섣부른 규제가 오히려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요. 오히려 물가가 상승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 또 업계와 국회에서 반발이 나오는 만큼 실제 법 제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.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이 하림의 HMM 인수 관련 이슈인데요. 기존의 벌크선 위주의 팬오션부터 이제 컨테이너선 주력의 HMM까지 인수하게 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데요. 글로벌 해운 업계에도 이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 HMM은 최대 주주인 한국산업은행과 해양국해양진흥공사가 이 팬오션 JKL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라고 공시했는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우려감이 있습니다. 먼저 이렇게 첫 파업이 임박했다고 하는데요. 부산 신항에서 파업이 진행될 경우 부산에서 내릴 짐을 다른 항구에서 내린 뒤 또 다른 운송수단을 통해 한국에 들여오는 일들이 벌어지는 셈입니다. 이렇게 될 경우에는 물류 대란이 불가피하게 되고요. 또 그 외에도 이번 인수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자금 지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해운업계가 침체가 될 경우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. 팬오션은 3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선다는 소식도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요. 하림은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. HMM은 5%대 상승, 팬오션은 10%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뉴스브리프 전해드렸고요. 더 많은 뉴스토마토의 기사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제 옆에 나오는 이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뉴스브리프 김자림이었습니다.